안녕하세요, 여러분. 갱미모입니다. 오늘은 제가 순차통역 연습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순차통역을 하면서 노트테이킹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예요. 저도 노트테이킹이 완벽하진 않고 지금 계속해서 제 노트테이킹 기호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노트 테이킹 한걸 가지고서는 의미를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기호부터 보면은 그냥 제가 뭐 GM이라고 쓰긴 했는데 그냥 인사말이에요. 아침이니까 뭐 굿모닝 한 건데 보통 통역할 때는 안녕하십니까 정도로 저는 통역을 하고요. 그리고 보통 연사들이 연설 초반에 뭐 여기 오게 돼서 뭐 영광입니다 이런 말 많이 하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메모리 리콜을 도울 만한 GH, 아까 말한 그랜드 홀에 오게 돼서 뭐 영광입니다. 이 정도로 모두 테이킹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연사가 갑자기 방이라는 걸 얘기해가지고 당황해서 일단 썼는데 들어보니까는 이곳에 온 사람들이 서로 다른 뭐 백그라운드, 히스토리, 필로소피를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서는 좀더큰 어떤 비전? 이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대표자들이 여기 왔다라고 하는 내용인 것 같아서 이렇게 노트테이킹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사를 주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보통 감사합니다를 THX로 많이 표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보시면은 제가 뭔가 로직을 잡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뭔가 단어 하나하나에 예전에는 되게 집착했다면 요즘은 그냥 큰 맥락을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되게 즐겨 쓰는 전치사 기호는 to는 저는 그냥 이라고 쓰고 그리고 뭐 big이라는 거는 형용사는 그냥 한자가 빠르니까 큰 대를 씁니다. 그리고 더큰 목표라고 했으니까 화살표를 위로 올려줬고요. 다시 밑으로 내려가면은
사람 이름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한국어로 저는 플레임을 다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연사가 매치슬라비 카자 브리빙가? 카자 카라자. 매치슬라 카라잡이라는 사람을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노력해주고 리더십 보여준 거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감사하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지오바니 브루델리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한글 플레임을 적어줬어요. 근데 뒤에는 지오바니라고 나왔지만 처음에는 플레임을 적어줬기 때문에 저는 그냥 플레임을 적은 편이고요. 이 지오바니 브루렐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큰 행사를 같이 공동 주최를 해가지고서는 운영한 거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태리 같은 경우는 나라는 보통 항공사 코드로 제가 외우는데 듣다 보면은 사실 그렇게 딱 정한 대로 못 쓰고 그냥 한글로 썼습니다. 네, 이태리 같은 경우에 이 사람이 마키아벨리랑 단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플레임을 적을 수 없어서 이거는 그냥 이해했으니까 이니셜로만 적어놓고 이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좋은 예를 얘기한 것 같았고 단테에 대해서는 좀안 좋은 예를 얘기한 것 같았어요. 마키아벨리가 뭔가 악행에서 조금 악행을 물리치는 예시를 보여줬다면, 단테는 그 반대의 예를 보여줬다. 이런 뉘앙스였기 때문에 이런 노트 테이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오바니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플레임으로 한글로 적어줬다면, 그냥 그 다음부터는 GV라고 약어를 써줬습니다. 지오바니의 value랑 dedication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오바니의 전임자 피터 뭐라고 했는데 전 사실 못 들었어요. 그래서 피터라도 잡으려고 노력을 했고 피터 그리고 all of you 여기 뭐 계신 모든 분들 아니면 많은 분들이 예시라고 example이라고 일단 급해서 적긴 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는 이거는 약간 모범을 보인 뭐 사례 모범을 보여줬습니다 정도로 통역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오바니와 피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범을 보여주셨다. 그거에 대해서 감사드린다. 다시 THX로 감사를 표현을 했고요. 이제 뭐 연설의 앞단에 감사 인사는 끝났고 이제 바로 연설의 요점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니투도 원래 약어를 기호를 만들어 놓고 잘못 쓰게 되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급해서 그냥 다 적었습니다. 계속해서 진보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의 이 골자여가지고 그냥 한국어로 진보 계속이라고 노트 체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도시 이름이 언급이 됐거든요. 코펜하겐, 첸나이, 뭐 쿠퍼티노 이런 도시가 언급이 됐는데 이런 도시들에서 사람들이 인류 공동의 프로젝트에 어떤 최신 기술을 가지고서는 그걸 개선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골자만 잡으려고 노력했고, 인류 공동 프로젝트가 뭘까라고 좀 잠시 생각을 하는데, 바로 뒤에 이런 예시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로직이 잘안 보이는데, 저는 그냥 제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썼어요. 이게 원문에서 Preventing and Fighting Disease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한국어로 질병 예방 퇴치? 이렇게 줄이면은 좋을 것 같아서 줄였고, 그리고 그 뒤에는 뭐 길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골자는 기후 변화를 억제하는 거기 때문에 기후 변화 억제 그냥 한국어로 썼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사람들이 접근을 하는데 뭐에 접근을 하냐면은 인포랑 경제적 기회. 그래서 이거는 그냥 기후로 좀 써봤고요. 그래서 새로운 기술들이 다양한 도시에서 인류 공동 프로젝트를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데 그 기여의 세부사항이 질병 예방 및 퇴치, 그리고 기후변화 억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보와 경제적 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으세요. 그런데 이 내용이 끝나고서는 이 기술의 좋은 점을 언급한 게 아니라 조금 부정적인 얘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이라는 게 기술은 그냥 technology 다안 쓰고 다 이렇게 씁니다. 테크놀로지가 때때로는 이 데니라고 쓴 건데 인간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조금 해로운 경우가 있다. 여기서 PA라고 제가 급하게 적었는데 여기에서 P는 플랫폼이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알고리즘. 너무 급해서 그냥 PA로 적었고요. 알고리즘, 뭐 플랫폼 이런 애들이 인간 본성 이거는 Human Tendency라고 듣긴 들었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한국어로 적었고 인간 본성을 여기 안 좋은 네거티브만 이모티콘을 써서 인간 본성을 더 악화시킨다
안 좋은 인간의 본성이겠죠. 이런 걸 악화시킨다라고 노드 제기는 했고요. 그리고 그 뒤에 보통 정부는 저는 GOV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사용자들의 신뢰를 악용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분열을 심화시키고 사람들이 뭐가 맞고 틀린지에 대한 분별력을 잃게 된다라고까지 노트 테이킹을 해봤습니다. 예전에 통대 입학하기 전에 노트 테이킹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있었어요. 통대를 졸업한 인하우스 통역사님들이 회의에 들어갔을 때알수 없는 외계어를 막 쓰고 계셨어요. 근데 저는 학부 때 열심히 통역사업 듣지 않았기 때문에 노트 테이킹을 익히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 통대 입학하면은 노트 테이킹을 내가 정말로 제대로 배우자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래서 많은 통역 분야 중에서도 특히 저는 이 분야에 관심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노트 테이킹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는 시간이 절대 아니고, 저 이거 제가 연습하는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대학원 입학 전에 노트 테이킹이 뭔지 정말 너무 궁금했었기 때문에 대략 이런 거다라는 느낌만 조금 공유하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연설에서 시작과 끝에는 보통 감사의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는 기호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뭐 영광이다, 감사하다 이런 거는 약어로 저는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무조건 THX 이렇게 땡스라고 해서 끝내버리고, 제가 퍼포먼스를 할때좀더 우아하게 고급지게 한국어로 바꾸는 편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최대한 간단하게 하고 뒤에 내용을 집중하려고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연사가 계속해서 사람 이름을 말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 사람이라던가 도시라던가 기술이라던가 수치라던가 이런 거를 쭉쭉 나열할 때가 있는데, 이럴 때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저는 앵간하면 다 적는 편이에요. 특히 사람 이름은 잘못 발음했을 때 듣는 사람이 엄청 불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 이름을 플레임으로 다 적으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그리고 또세 번째 저의 팁은 단어 하나하나에 집착하지 말고 좀 떨어져가지고 로직을 좀 보려고 하는 편이에요. 큰 그림을 보려고 하는데, 너무 단어만 보다 보면은 이 연사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핵심 메시지가 가끔은 좀 놓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멀리 떨어져서 그 노트 테이킹을 보려고 합니다. 노트 테이킹의 기호를 많이 가지고 계시는 거는 분명한 장점이 되고요. 근데 이 기호에만 너무 집착하다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정말 해독 불가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기호를 만드실 때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그리고 해독이 가능한 수준으로 노트 테이킹을 해야 한다. 그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거는 꾸준한 연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연습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순첩 통역이 구멍 없이 조금 퍼포먼스가 조금 나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도 이렇게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영상 한번더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